풍선맨 가나요, 풍선맨? 자, 하늘 높이. 대박. 이것도 내 거 만들고. 와. 여기서 위치 확인. 와! 애정잉, 애잔디, 애돌리 뭐가 좋아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애정잉 좋아. 아, 좀 떨리네요, 갑자기. 들어가죠. 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픽 게이밍 소속 포트나이트 팀 에이미오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 사막 오른쪽에 있는 그 쓰레기들이 되게 많은 집이거든요. 근처에 균열도 있고 이제 가까운 곳에 비행기장도 있고 파밍도 엄청 좋아요. 나쁘지 않은 곳이어가지고 이제 포리니 분들이 순위권에 들 수 있고 이제 포트나이트 즐기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라고 제가 가지고 연습을 해왔어요. 네, 균열도 옆에 있고요. 상자도 지금 두 개 있어요. 떨어지면서 아이템의 위치를 확인한다라는 게 네. 그러니까 낙하할 때 꼭대기에 있는 아이템들을 보고 아 이걸 먹어야겠다 그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택티컬 같은 게 뜰 수 있어요. 처음에 택티컬이나 SMG 이렇게 뜨면 좀 중거리에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반 교전에서. 네. 그러면 무조건 SMG를 먼저 둘러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상자보다 이제 무기를 조금 더 우선시하는 게 맞나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 싶으시면 총을 먼저 집으시는 게 상자에서 좀 랜덤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돌려서 와 또 한번 빈단 가니까 다시 버텨줍니다. 살짝 그래 포리 느낌. 자 무기방 던져주고 머리 와. 전에 다 깎고요. 자, 여러분 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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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 걸. 네. 그래서 가서 안쪽으로. 네. 이제 여기에 비행기가 있거든요. 네. 네. 어디요? 330 어디? 아래. 어? 어? 여기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와 22. 와. 조준 영웅. 와. 거기서 위치 확인. 와. 이렇게 쏘면 됩니다. 애정잉, 애잔디, 애돌리 뭐가 좋아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우정잉님 좋아하세요. 아니 우정잉님을 좋아하시나? 얼굴이 그래서 빨개졌고 갑자기? 이걸? 네, 여기 이렇게 템이 뜨거든요. 템 뜨서 먹고 부셔서 자제 얻은 다음에 다시 가시면 돼요. 이 자제 얻는 거는 최소한의 전투를 위한 자세. 네, 한번 싸울 정도. 자, 탑10 진입 9명 남았습니다. 자, 부터 쉴드 전부 다 없애고 그대로 마무리. 1대1이네요. 1대1. 그렇습니다. 이제 두 명. 제발. 계단 짚고 자, 이미로 뒤 잡고요. 위쪽 올라갑니다. 치면 편집해서 와! 그대로 마무리하면서 에이미어로 선생님이 1교시 마지막 경기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와! 포나스쿨 1교시 포나 지략 시간에는 폐차장 운영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낙하시 아이템 위치에 따른 낙하 지점을 선정합니다. 낙하하면서 남쪽과 북쪽 언덕에서 균열과 황금 상자를 확인하고 전투의 필수 아이템 먼저 파밍합니다. 이후 균열을 활용하여 주변을 최종 파밍하고 엑스포 스토밍 비행장으로 이동해 게임을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이 다이너마이트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다이너마이트 먼저. 네, 현재 네. 이 다이너마이트는 데미지 70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심지가 타는 타이밍에 맞춰 던지시면 돼요.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이 네 칸 정도를 다 터뜨려요, 아예. 오. 오. 여기 던져줍니다. 던지고 네. 세 개. 제가 들어가 있으면 터지고. 오. 다 들어와요. 막아도 무조건 데미지가 들어와요. 술탄은 거리가 엄청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엄청 멀어 보이잖아요. 던지면 저기까지 다 와요. 저희 오와 네 엄청 와! 그래서 이거를 처음 진입할 때 네. 던지면서 진입을 해서 상대방의 건물을 부시고 내려오는 걸 계속 그 자리에 유지하게 시키면서 저는 이제 푸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으로 사용하는 게 이 수류탄이거든요. 보통은 하루 아침에 시작할 때 30분 연습하고요. 그리고 끝날 때 손풀로 한번 30분. 마지막 끝날 때쯤엔 이게 부족했다라는 게 느껴져요. 오늘은 뭐 어떤 게 부족했다 이런 게. 네. 자, 저. 우와. 근데 이 친구 뭐 하죠? 술탄? 술탄? 사용 스킬 할 수 있나요? 둘, 셋, 넷, 다섯. 한 대 맞아라. 아이고. 와! 틸티드 쪽에서 생존율은 얼마나 되세요? 제가 어제 한 10판을 했는데 네. 한 판 정도 살아났어요. 간지 선수가 틸티드 쪽에 살아남았었죠? 거의 다 살아남았죠. 네. 네. 그렇죠.
도현 선수는 거의 그냥 저도 물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자 95 66. 자 그러니까 그래픽카 접근 상대방 친구 막았습니다. 오. 오. 와. 아이고. 아 여기까지. 저도 물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토나스쿨 2교시 아이템 탐구학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에임 연습입니다. 에임은 재능도 필요하지만 좋은 에임에는 연습이 필수입니다. 게임 시작 전 30분 에임 연습을 하시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수류탄입니다. 수류탄은 투척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는 투척류 아이템입니다. 수류탄을 던질 때 포물선을 통해 낙하 지점을 체크해 건축물 하단을 공략하고 중장거리용으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세 번째 아이템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불을 붙여 5초 뒤에 폭발하는 투척류 아이템으로 투척할 때 심지가 타는 시간을 재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상단을 공략하고 근거리용으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릴 건 일평집을 두르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먼저 벽을 두르시고 네. 그 다음에 바닥을 위아래를 보시고 그 다음에 지붕을 쓰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일평집이에요. 이제 게임을 하시다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있는 사운드랑 아래 사운드랑 완전 달라요. 네. 상대방이 계속 위에서 혼란을 줘요. 네. 그럼 따로 넓혀주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4평으로 네. 넓혀준다라는 게 이렇게 넓혀주는 거군요. 네. 이 4평을 넓히게 되면은 넓히는 순간부터 어느 각에서도 2 곱하기 2가 되잖아요. 네. 여기 부셨는데 여기 있네 하면 저도 다시 돌아가서 그 부신 거 다시 자기 거 만들면서 제 걸 만들고 상대방이 혼란스러울 때 딜각을 만드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일평집 만들 때 바닥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위에서 만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같은 층이 바꾸겠어요. 만약에 남의 건물을 제 건물 남잖아. 그럼 제 건물을 이거 다 편집을 하면 낙사하는 거예요. 여기만 다 편집을 해주는 거예요. 일평집 상대방의 일평집을 공략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좀 비밀인데 네. 한 대 치면 없어질 피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그 상대방이 실수를 한번 하는 순간 바로 자기 걸 만들어서 딜각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팁인데 이걸 보시면 네. 이 끝 있죠 여기. 네. 여기는 바닥이에요. 아 제일 끝에 있는 나무 튀어나온 네. 곳. 여기는 바닥이고 여긴 지붕이에요. 아~ 그래서 이 끝을 치면 바닥이 깨져요. 지붕이 깨지는 게 아니라. 바닥 그러니까 천장 역할하고 있는 바닥이 깨진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바닥 자기 거 만들고 그냥 지붕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오. 해서. 고지 잡고 뺏겼어요. 고지대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1평집 다 지웠고 4평 자 확장 자, 시작합니다. 점점 확장해요. 자 확장합니다. 자 아래쪽 맞고 우와 자 우와 바닥을 밟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 밟는 소리를 듣고 바로 내려왔어요. 눈 밟는 소리는 푸슉이고 날 밟는 소리는 퍽이고 털 밟는 소리는 핑이고 나무 밟는 소리는 퍽퍽이고 아 자재에 따라 소리가 좀 달라요? 네네네. 오. 와 뭘? 와 제발 사람이라고 해줘요. 와 아 땅으로 떨어졌어요? 다시 자 그리고 자 서로 체력이 별로 없죠? 상대방이 바닥 쪽에 있으니까 최대한 자 편집하고 봤어. 와 포나스쿨 3교시 포나 건설학 시간입니다. 먼저 1평집 운영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이 고지대 선점 시 그 아래에 1평집을 건설하고 후에 4평집까지 확장합니다. 소리로 상대방 움직임을 체크하고 상황에 따라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건축 밑동을 공략하거나 역으로 고지대 선점을 하면 유리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 1평집 공략법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건설해놓은 1평집 벽을 부수고 그 자리에 벽을 건설해 편집을 통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지붕 끝 모서리를 공략해 천장 바닥만 제거하고 그 자리에 바닥을 짓고 편집을 통해 공격하면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여러분들 현재 B시즌이기 때문에 방송에 좀 더 집중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있을 대회를 더욱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다음 대회 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항상 저 좋아해주시는 팬 여러분들 그리고 대회 보러 와주시는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